외인구단 혹은 무적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났던가. 엄지. 오랜만이야. 나 먼저 갈게. 이쪽은 우리 학교 야구부 주장 마동탁 선수야. 유명하니까 너도 잘 알지?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참, 첫 승리 축하해. 모레 우리와 붙게 되지? 걱정이 많아. 자네의 그 위력적인 공을 어떻게 공략해야지? 무엇보다도 난 혜성이 어려웠던 과거를 잘 아니까 오늘 승리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 내가 잘했다면 그건 모두 네 덕분이야. 야구 선수가 되라며 보내준 네 편지. 어머, 이걸 아직까지? 네가 곧 나에겐 신이었고 그 편지는 성전이었다. 언젠가 말했지만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난 꼭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겠어. 타가. 아이고 나 이거 못 찾겠네. 두 번째 타석에서도 불안한 타격 자세입니다. 몹시 당황을 하고 있는 마동탁 선수, 자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투수 제3구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스윙 아웃. 마동탁 선수 또다시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화성고교 7회 말 현재 단 한 명의 주자도 진루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놈은 뭐냐.
네가 곧 나에겐 신이었고 그 편지는 성전이었다. 난 꼭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겠어. 양팀 득점 없는 가운데 8회 말 화성 고교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4번 타자 마동탁 선수 선두 타자입니다. 넌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고 그랬지? 난 타길 너무 좋아하고 있어. 이런 제기랄! 예! 마지막이다. 엄지를 한번 보고 싶다. 마지막? 난 집을 몰라. 네가 연락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잡아야 엄지는 없어. 여긴 우리 집이니까. 나왔어. 받아봐. 나야. 혜성아. 마지막으로 널 만나보고 싶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야구를 그만두겠어. 안 돼, 혜성아. 넌 야구를 계속해야 돼. 왜 아까운 실력을 버리려고 해? 만나고 싶거든 빨리 와. 이 친구는 우리 집에 있어. 그리고 난 샤모니에서 기다리겠어. 8시까지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물론. 8시까지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야. 만일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엄지 나와 함께 있는 걸로 알고 가버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
미워하지 않겠다, 엄지.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봐, 오해성이지. 누구요? 지난번 시합 때 네 투구를 감명 깊게 본 사람. 산, 그것 좋지. 맑은 공기 속에서 체력을 키우며 하는 연습이야말로 학교 선수 생활보다야 100번 낫지. 정말 좋은 생각을 해냈어. 자넨 꼭 성공할 거야. 아니에요. 내 말은 야구를 포기하겠다는 거라고요. 이것 봐. 내가 원하는 건 야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만을 야구로 폭발시키라는 거야. 당신이 뭘 원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만약 자네가 야구를 그만두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도 몰라. 계약금만 2억 원. 뭐요? 아니,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요? 당장 데려오나, 빨리! 잠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1,000만 원은 뭉텅 잘라내고 1억 9,000만 원. 윤코치, 이 사람 당장 끌어내지 못해? 아,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다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1억 8천만 원. 이 사람이? 아니, 1억 7천만 원 정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자, 그럼 딱 잘라내서. 안 되는데 이런.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오? 응?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썩 데려가시오.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아오? 흥정을 붙이게. 선생님.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은 아직 후보로도 내보낼 만한 실력이 못 된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라는 게 직구밖에 못 던지니 말이나 돼? 하지만 공이 비교적 빠른 편이니까 앞으로 키우기에 따라서. 에이, 귀찮아. 데리고 나가.
그래서 우선 숙식만 제공하고 키워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팀이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쌍한 놈. 부모 덕이라곤 지지리도 없지. 조상구 씨, 그래가지고 프로에서 밥 먹겠어요? 쓰게 좀 던지라고요. 동기가 최고다. 동기 덕분에 프로야구 단부분이 생존 처음 구경하는데 우리 아빠 저기 있다. 정말 구제불능이군. 아주 가까이 와서 던지라고요. 미안하네. 다시 한번 해보겠네. 아, 저 잔소리 하지 말고요. 아주 투수방 앞으로 와서 던지세요. 왜 이렇게 그 힘이 없어요? 알겠네. 뭘 쳐다보고 있어요? 야, 빨리 던지라고요. 저건 마동탁 선수야. 어? 마동탁 선수 아들이 어떻게 조동기야? 난 조씨잖아. 네가 마동기야? 조동기지. 어서요. 그만둡시다. 그렇게 맥 빠진 공만 던져가지고. 바보! 멍청그리! 억돌이 투수야! 집에 들어오지도 마! 아무리 2억짜리 선수지만 신인답게 굴어. 프로 세계에선 선후배 질서도 없는 줄 알아! 소감 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구단에서 가장 아끼는 선수입니다. 올바른 야구만 가르치시오. 동두천의 집에 달빛 비치니 어린 날 검둥이 시절 어머니는 검둥이 따라 나서고 이 몸은 태어나 죄송해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난 살고 싶지 않아요. 검둥이가 걸리질 않다고 알려줍니까? 그 녀석 피하려고 작년엔 일부러 여기 지점까지 옮겨온 거야.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내고 며칠 전에 나타나서 나흘째 또 저러고 있는 거야. 쭉 말도 안 하고? 안 하긴. 내 앞에 나타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야. 잠깐 얘기 좀 하자더니 애쓰면 한 대는 소리가 자기는 키가 작아서 이세만은 꼭 키가 커야겠다며? 나보고 결혼해달래. 네가 키는 크니까. 키뿐이니? 내가 어디 빠지는 게 있다고 그런 녀석과 결혼해? 꼭 그렇게 단정할 것도 없잖아. 혹시 아니 또? 억대의 재산을 가진 부잣집 아들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얘,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야구 선수야. 그것도 일류 선수도 아니고 작년에 프로 야구단에 최하급 대우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쫓겨났대. 며칠 전에 나타나서는 이름도 없는 어떤 구단에 다시 입단을 했대. 어머나! 여자 변수예요! 나가세요! 얘 어쩐지 남자 오줌 누는 데가 없더라. 아, 여기 좀 골짜픈 일이 좀 있어서 내 마무리 짓고 가지.
이것 봐요, 손 감독. 우리 구단에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감독을 잘라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또 손 감독의 입장에서도 팀에서 해고당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아니요. 그렇게 구차하게 붙어있기보단 해고를 원하오. 다원사란 고집도. 당신은 그 성격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까지 몰고 왔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꽤 고전할 거요. 내 걱정은 말아요. 정말 끝내 고집할 거요? 알았어. 내 신문을 보시오. 당신이 우리 팀에서 무참하게 쫓겨났다고 크게 보도될 테니까. 꼭 보겠어. 알았어. 지금 출발할게. 아, 그 집으로 다시 연락 좀 해요. 안 오면 우리끼리라도 해야지. 아, 집으로 자꾸 연락하면 뭐래요. 낮에 나가 안 들어왔다는데. 음식 다 식네. 응? 어이구, 음식 식는 게 대수냐? 다시 데피면 되지. 우유, 엄마는 괜히 내게 아프리셔. 이런 친장, 우리끼리라도 해. 언니, 왔어 왔어. 내가 나갈게. 아니야, 이제 안 돼. 언니가 나가야지. 어, 나가봐. 난 네 애미 때문에 동탁인가한테는 말 안 하겠다. 네가 몇 마디 따끔하게 해줘라. 야, 현지야, 넌 이리 와. 생일 축하해, 엄지. 어떻게 알았어? 국민학교 때 몇 번 초대받아 갔었잖아. 그걸 여태? 서울로 떠나고 난 뒤에도 해마다 잊은 적은 없었어. 곤란하면 이 선물만 주고 갈게. 아니야. 그래. 그게 좋겠어. 타기가 와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미안해. 자, 받아. 고향에서 가져온 돌이야. 보잘것없는 거지만 나에겐 귀중한 추억이야.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 이게 좋은 선물이 될 거야. 앞으로 엄지를 괴롭히지 않겠어. 남매가 된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엄지의 행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살아가겠어. 동탁씨? 잘 자요. 나 아무래도 미선씨에게 깊이 빠질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나가게 할까?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하늘처럼 젊은 가슴 온몸을 태우리 검은 파도 삼키며 바다를 건네세 무엇이 우리를 나가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부르는 걸까 전하에 당팀 타이거즈라더니 우리 괴물 두수한테 꼼짝없이 당했어. 감독님, 네? 혜성이가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대요. 뭐야, 통증? 어디 보자. 혜성아! 씨를 대하니 고등학교 때 혜성이 생각이 나네요. 그토록 악착스럽게 연습만 하는 녀석은 참 봤어요. 명예욕도 무력도 없는 놈인데 말이에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알고 보니 엄지 씨였더군요. 그 미련한 녀석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선수 생활이 완전히 끝난 몸으로. 엄지 씨에 이어 아버지를 잃고 유일하게 매달렸던 야구마저 녀석은 잃어버렸습니다. 부탁이에요. 무리한 부탁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도 야구도 이제는 다시 녀석에게 돌아갈 수는 없이요. 엄지 씨만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일주일째 처참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녀석이 너무 비참해 보여서 전 더 이상 녀석을 대할 자신이 없이요. 혜성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엄지 씨뿐이에요. 왜 그렇게 넋을 잃고 보고 있어요? 호랑이 없는 굴의 여우가 잠시 왕노릇 하는 것뿐인데. 둘이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동탁 씨는 우리 구단의 간판 타자고 전 그 팀의 매니저예요. 그래서 우린
좀 친하게 지낼 뿐이에요. 그걸 괜히 기자들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보다시피 대재벌의 따님과 교제 중이야. 그런데 저 여자가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말했어. 동탁이와 나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성아. 그러니까 이제 됐지.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어서 돌아가. 그만 돌아가란 말이야!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해준 걸로 봐서 이런 식의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 혜성아. 네 사정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무슨 이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나도 혜성 씨께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난 솔직히 혜성 씨를 어떻게든 우리 팀으로 끌어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어요. 짐작하리라 믿어요. 하지만 전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원한다면 제 쪽에서 혜성 씨가 있는 구단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처음이에요. 혜성 씨의 모든 것이 무조건 좋아요. 내가 거짓말 한 것 같아요? 이리 와봐, 엄지. 연극 그만해. 난 끝장난 몸이다. 똑똑히 보라고. 완전히 끝장난 몸이야. 더 이상 돌아가지 말고 모두 가버리란 말이야. 망치질에서 밥 먹여줄 능력도 안 잡았어.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누굴 만났어? 지금까지 뭐라고 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야, 엄지야. 마동탁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뜯어봐라. 궁금하구나. 뭐라고 썼는지 나도 좀 들어보자. 그동안 소식이 두절됐던 이유가 뭔가 있겠지? 예, 누가 뭐래도 경우가 바른 사람 아니냐. 야, 엄지야. 얘가 문을 왜 잠그고 그래? 엄지야! 미쳤어. 미친 사람이야. 며칠간 여한 없이 잘들 놀았나? 예. 감독님,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며칠 신나게 노는 것과 같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고생이 많을 테니 마지막으로 실컷 놀고 가라는 식 쿵쿵 따라 쿵쿵 따. 오늘 떠나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고생문이 후원할 거야. 각오하고 싶다. 이제부터는 정말 말썽 부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해볼 작정입니다. 병도군은 어떤가? 네, 저도. 이 땅꼬마는 왜 이 모양이야? 술이 들겠나? 이래서야 심한 훈련 제대로 받아내겠어?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뭐야, 이 깜둥아! 뭐? 야, 깜둥이는 너블루라는 깜둥이냐? 이 안경 쓴 꼬마야. 그냥 감독님 좀 말려주세요. 또 한번 땅꼬마라고 부르면 죽여버릴 거야. 저녁 8시에 청량역에서 그 기차를 타라. 내일 새벽쯤 차표에 쓰인 마금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 거기서 내리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지시에 따르면 돼. 미쳤어요? 혜성이는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요. 장사 미천이라도 마련해주는 것이 내 도리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사람에게 줘요? 친구만 대대면 우리는 아파트도 없이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여, 영순이. 공짜로 밥 먹여주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밥은 또 적게나 먹나? 아, 왜 때려?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리는 거야? 졌어. 오늘 날짜로 구단을 그만뒀어. 도구 정리할 시간은 줘도 연습할 시간은 주지 않아. 그러나 결코 단념하지 않는다. 집에서 연습을 하겠어. 하루 24시간 꼬막이라도 하겠어. 내년 시즌부터 백두산의 새로운 모습을 꼭 보여주고 말 테요. 넌 결코 소질이 없는 녀석이 아니야. 꼭 해낼 거야. 185cm, 90kg. 두터운 네 등치를 믿겠다. 물론이지. 어? 해태구단의 손병호 선생님 아니십니까? 외인구단 감독이야. 오해성. 눈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포장마차나 할 생각이었나?
살아있다는 것, 혼이 살아있다는 것, 자네 전부인 야구를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미 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혜성이와 같이 있고 싶나? 예, 감독님! 자넨 운이 좋아. 계약금 3천만 원에 연봉 2억 원이다. 예? 그렇게 많이요? 대신 연봉은 후불이다. 훈련이 끝나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지급한다. 어쨌든 우릴 믿고 계약을 한 건 2억대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지. 그러나 명심할 건 그렇게 되기엔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린 죽어도 해낼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사흘 후 훈련 캠프로 떠난다. 우선 3천만 원씩 지급하겠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위에 떨어지는 게 덜 아플 거야. 안 돼. 난 수영을 못해. 나도 마찬가지야. 7살 때 개연 몇 번 쳐봤어. 그것도 임마 목욕탕에서 말이야. 밀면 어떡해 임마.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야 죽이 넘은 천머리가 뭐지? 그것도 몰라 임마.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붙잡지 마! 야, 다 내려왔지? 언제 해줘야 돼? 잘 싸움지. 불안해하지 마. 혜련아, 술 더 가져와라. 오라버니, 몸도 좋지 않은데 그만하세요. 여보, 한 병 더 갖다 드려. 네. 아... 건강한 몸도 아닌 오빠가 뭘 위해서 저렇게 평생을 두고 끝없이 강해지려고 하는지 어쩔 때는 허망해 보여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순 없는 거요. 당신 오빠는 평생을 두고 이루려는 한 가지 거대한 꿈을 이제 막 펼치려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미친 사람의 행복이지요.
선수요, 실업야구 때 알았지. 이봐봐, 자네 국상이 맞지? 하국상. 저놈의 자식 기분 참 좋겠다. 100게임 연속 안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마동탁 선수의 표정이 몹시 비장해 보이는데요. 혹시 100게임 연속 안타 기록을 꼭 달성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100게임 연속 안타 기록이 달성되는 날, 전 한 여인에게 청혼을 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미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예요? 왜 그래요? 해치웠어. 해치웠다. 자, 봐. 정말 대단한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영웅이야. 나마저 깜빡 속았어. 미친 척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사실은 철각반을 숨겨뒀다가 잠이 든 새 채워버린 거야. 그렇지? 그걸 내가 더 묶어버렸지. 외팔이라 다리 두 쪽만 묶이니까 맥을 못 추더라고. 누군 날 죽이려 했어. 안 돼! 아무도 날 죽일 수 없어! 풀어져라. 고치가 묶여선 인류 선수가 될 수 없어. 닥쳐! 서지 마, 꼬마! 들지 마! 풀어줘라. 두산이 네가 풀어줘! 빨리! 어떤 고된 훈련도 달게 받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겨우 하루 훈련으로 이 모양이다! 안 돼! 풀어주면 우리를 죽일 거야! 이 녀석들이 벌인 일이니까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어. 절각반은 당신이 푸시오. 열쇠는 감독님이 갖고 계시다. 난 다만 잠글 수만 있을 뿐이야. 멀쩡하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거야.
왜 저기서 멈추지? 우리에게 배를 뺏기지 않으려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저까지 헤엄쳐서 못 가려고. 철각반을 안 찼을 때 얘기지. 마동탁 선수 90안 게임 연속 안타네요. 네. 야, 엄지야. 타기가 또 안타를 쳤어. 91번째 연속 안타야. 아직 9게임이나 남아있어요. 그렇지? 너도 타기가 기록 세우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제 말은 그 9게임 중 안타를 하나도 못 치는 날이 꼭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록만 달성되면 타기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거로구나. 아니에요. 제겐 혜성이 뿐이라고요. 날 속이지 마라. 이미 네 마음은 1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는 무성의한 혜성이보다는 타기한테 가 있어. 아니에요. 혜성이 돌아온다고요. 꼭 돌아온다고요. 타기한테 가는 게 혜성이를 배신하는 거라고 행여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따지자면 애초에 사귀던 타기를 버리고 혜성이한테 간 것도 배신이야. 한쪽 발이 없어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훈련으로 두 팔 가진 선수들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은 바로 최간에게서 얻었다. 정신력의 힘은 무한하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최경도의 작은 키는 큰 키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이미 한쪽 발이 없는 셈이다. 하국상의 검은 피부에 대한 지나친 컴플렉스 역시 올바른 성장을 방해해왔다. 조상구의 나약한 성격 역시 두수로선 불구다. 백두산은 둔한 운동신경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정상적인 훈련으로는 날렵한 선수들을 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해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남은 건 너희들의 비장한 결심뿐이다. 두 팔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키우기 전엔 결코 살아서 이 섬을 나갈 생각을 말아라.
혜성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우린 같이 죽는다. 엄지, 네가 날 경멸하게 된다는 건 견딜 수 없다. 차라리 널 잃겠다. 갈 길이 너무 멀었지. 버림받은 아이처럼 거칠은 들판에 누워서 조용히 잠들고 싶어. 차라리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파. 차라리 땅끝 멀리로 조용히 떠나가고파. 난 몰래 입술을 깨무는 절망의 바다 속에서 꿈처럼 되살아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토록 많은 관중이 운집한 것은 오늘도 과연 마동탁 선수가 100게임 연속 안타 대기록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네요. 마동탁 선수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몸에 불필요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맞선드리는 순간 투수 던졌습니다. 아, 볼을 빼네요. 네, 9회 말 마지막 타석인데 안타깝습니다. 올 카운트는 드리블 라싱. 네, 관중들의 야유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중들도 그래요. 네. 마동탁 선수한테 투수가 정정한 대결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네. 아무래도 그 포볼로 걸릴 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마동탁 선수의 100회 연속 안타 기록은 결국 마지막 한 게임의 실패로 무산되고 말겠군요. 네, 그렇죠. 네. 네, 투수 던졌습니다. 기습 못 듭니다. 안타냐 파울이냐 안타냐 파울이냐. 안타 안타 세이브 안타입니다. 안타. 네, 마동탁 선수 100게임 연속 안타 100기록이 실패되는 순간입니다. 빈가슴을
당신의 숨결은 남아있네. 노을 빛나는 눈동자 타오를 때 별빛 우리를 지키던 사랑이 필요 없이 당신 채용하면 어느 정도 성적 올릴 자신이 있어? 기대하시는 이상일 겁니다. 우선 들어가 보자는 거구만. 내가 기대하는 게 우승이라면 다른 사람을 물색해 보시오. 아니 손감독, 이거 봐, 이거 봐, 그만둬, 그만둬. 저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 예? 12억 원을 투자하시오. 네? 서부구단이 당장 올해 코리안 시리즈에 패권을 쥐게 해주겠소. 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 12억 원이라고 그랬어? 아니 송감독, 그건 우리 구단의 1년 이상이요. 아 어떻게 당신 한 사람한테 그런 액수를? 나 혼자가 아니요, 우리 구단을 사는 것이요. 후단이라니요? 웨인 구단. 우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를 산 구단을 위해 뛰어주고 보수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 뛰는 이상엔 한 번도 지는 시합은 없을 것이요. 한 번이라도 지면 우린 보수를 받지 않겠소. 에? 그러니까 옷을 미리 받자는 게 아니고? 그렇소. 마지막 코리안 시리즈의 패권을 잡는 날 지불하시오. 아, 그거 당신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나도 긴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소. 또 한 가지. 일단 나를 사령탑에 앉힌 이상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단 관계일은 일체 나에게 일임해야 된다는 조건에 따르. 아니, 이봐 손감. 이거 봐, 오단장. 아, 예, 예. 그난 자네가 마땅치 않아. 에? 그 백구도 좀 벗어버려. 아이, 예, 예, 벗고십니다. 자들마, 바다에서 달려오네. 검푸른 두 지켜뜨고 살아온 휘날리며 표요처럼 다가서는 사나이. 오해성이야, 어깨가 완전히 망가졌었잖아. 마투사, 아예 팔이 하나 없어. 저 껌둥이는 망나니야. 조상구 해대수 쫓겨난 투수야.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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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몸 조심하십시오. 당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새로 6명이 입단한 관계로 이번 시즌의 선수를 재정비하겠다. 감독님, 회장님께서 새로 입단한 6명의 선수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본사 귀빈실로 초대하셨습니다. 발표는 나중에 하시랍니다. 발표하겠다. 감독님. 선수들을 만나보고 싶거든. 직접 오라고 하시오. 센데? 지금부터 호명하는 선수들은 내일부터 이군 훈련 캠프로 나온다. 벌써 눈치 채고 있었지. 주장 배도엽. 철저한 사람이야. 과연 네가 칭찬한 이상으로 냉정하고 대단한 분이었어. 팀의 주장인 네 목을 단숨에 칠 정도로 엄격하신 분이었고. 그만해. 비로소 내가 아직도 모자란다는 걸 느꼈어. 넌 슬럼프가 아니었어. 그렇게 긴 슬럼프는 없는 거야. 그만해두라니까! 송 감독님의 그 냉정함을 나도 배우고 싶어. 무슨 소리야? 알잖아. 요즘 우리들의 관계가 사람들 입에 차츰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 안 돼, 정희. 난 비록 1, 2스타는 못 되더라도 나도 얼굴이 있단 말이야. 시시하게 이군 선수를 상대로 교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 내 성격 잘 알지? 정희. 귀찮게 굴지 마. 정희. 두고 봐라. 내 연인에게 파멸 선고를 내버린 송 감독에게는 철저한 보복을 해준다. 철저한 보복을.
여보. 아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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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엄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여보. 동기야, 뭘 하고 있어? 이리 와. 아빠다. 아빠가 선물 사왔어. 그래, 잠깐. 선물 사오셨어. 배도 있고. 이리 와. 동기야. 동기야. 너 아빠 기다렸잖아. 동기야. 자.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어이, 그동안 속 많이 썩으셨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이젠 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모시고 착하게 살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 이거 영순이 아니야? 에? 아니, 너 뭐하러 왔어? 잘못했어요. 도망갈 때는 언제고? 내가 죽었다 살아온 몸이야? 이 그냥 이걸 그냥 어쩌 죽여? 이걸 그저 그냥 영순아, 보고 싶었어. 내가 죽을 고생이었어. 영순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잘못했어요, 아저씨. 어, 그래, 미스유. 인사드려요. 여기 손님께서 자그마치 매달 4천만 원씩 2억 원을 정기예금 시키기로 하셨어. 앞으로 친절하게 해드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곧 결혼을 할 거라고. 언제요? 이달 마지막 일요일 오후 2시예요. 장소는? 태계로 행복예식장이에요. 잘 기억해둬요, 미스유. 바로 그 날짜, 그 시간, 그 장소에 신랑이 이 몸으로 바뀔 것이요.
이거 얼놈이요. 얼놈이 장난쳤어. 장이야. 건드려도 왜 잠자는 사람 코를 건드리나 말이야. 아, 이 코가 어떤 콘데 말이야. 장기두는 어디 갔냐? 전력 강화를 위해서 훌륭한 선수 6명이 보강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기대는 컸다. 프로 선수라고 해서 개인 성적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우리는 제군 구단의 성적 부진을 자기 일 이상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잠시지만 너희들을 지켜본 우리들의 실망은 너무 크다. 다른 건 둘째치고 우리 팀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다. 장바다. 훌륭하다. 우리들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다니. 도대체 너희들 속은 뭐야? 대부분 창자로 돼 있어. 뭐냐? 위와 허파 등 다른 것도 몇 개 있지만. 장 받아라! 응? 그만둬. 하이! 녀석.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 연습하는데 같이 참여라도 해달라는 거냐? 그렇다. 오. 하지만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 어떻게 어른들이 애들 노는데 같이 놀 수가 있니? 뭐야? 아, 이거 무서워라. 알았어,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 어, 자, 연습도 같이 하지. 맘만 먹으면 그 이상으로도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전력이었어. 오해성, 과연 내 놈답다. 훌륭했어. 4타수 3안타에 법을 하나. 기가 막혀서.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했던 일이란? 놈과의 숙명적인 대결 말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그는 이제 투수가 아니야. 타구의 방향을 잊었습니까? 뭐라고? 타구 방향? 모두 삼루 쪽이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자네를 노리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지가 삼루수인 이상
우리의 피나는 대결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형제에게 그런 놈이 있었어? 그래요. 글쎄 난 그 사람하고 차 한 잔 같이 마신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면 쫓아다닌다는 거지? 그래요. 조그만 녀석인데 귀찮아 죽겠어요. 알았어. 내가 손 좀 봐주지. 그래요. 보나마나 내일 또 은행으로 찾아올 거예요. 내일 낮에 시간을 내서 따끔하게 혼집 내주세요. 알았어. 걱정 마. 형자 사랑해. 뭐요 당신들은? 아 형씨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뭐가? 아, 내가 아니고 이 친구 말인데요. 미사김 바로 요 조그만 사람이에요. 아 옳지 바로 네 놈이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미 임자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때리고 달래도 말을 안 듣는구만. 형씨가 손 좀 빠주시죠. 그래도 괜찮겠어? 아 염려 마십시오. 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죠? 아 물론이죠. 이것 봐. 조그만 녀석이 말이야. 그럼 못 써. 차라리 날 죽이고 결혼하시오. 내가 살아있는 이상엔 이 세상 끝까지라도 형자 씨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뭐야 이 녀석이 정말. 응? 에헤이 형 씨도 참. 아이 그렇게 때려서 어디 기별이라도 가겠소. 이것 좀 갖고 계시오. 이런 녀석은. 그만둬. 제발 그만둬. 절대로 그만둘 수 없어. 야 인마. 네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가 있잖아. 가슴 아프지만 빨리 말한 말이야. 안 돼요. 다들 미사김 뭐해요. 빨리 말려요.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가져가. 동기야 뭘 하고 있어. 아빠가 시합에 나온다고 표까지 주었잖니. 자 어서. 응? 안 갈 거야. 아빠가 나오면 뭐래. 또 질 텐데. 계속 의도 맞고 쫓겨 들어가는 엉터리 뜻수. 아니 혜택 선수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들 전진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마동탁 선수가 외성 선수의 그 타격 자세를 비디오를 보고 연구를 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마 외성 선수의 그 기스폰트에 대비하는 네네. 전진수비를 저 지금 펼치고 네. 있어요. 저건 비장의 무기가 아니야. 다만 기본일 뿐이지. 이번 행사 라이트입니다. 김종목. 조상, 드디어 네 차례가 왔다. 멤버 체인했습니다. 피처이던 황영 물러나고 조상구 들어올 피처. 피처 조상구가 누구야? 이 바보야 외인구단 단 한 명이 투수라고. 그래? 외인구단
주수가 뭐 저래? 수다 엉터리야. 에이 시시. 기분이 좋지 않아. 네? 조상구 저놈이 일부러 안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네, 지금 조상구 선수한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네. 아마 해태팀이 친정집이라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죠? 처음서부터 대단한 난조입니다. 차고를 하자 떨어지고 있으면 마동탁. 일제 손가락만 마비되지 않았다면은. 오해성 한 명밖에 안 보이는 모양인데 상대는 오해성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내 시합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니놈은 정신감정 좀 의뢰해봐야겠어. 꽃다발은 분명히 현지가 갖다주는 것 같은데 넌 어째서 늘 엄지에게 고마워하고 있지? 이 꽃은 엄지가 보낸 거야. 비록 내 앞에 오지 못하고 현지를 통해서 보내지만 어디에선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미쳤어. 미쳐가는구나. 저 응? 혜성 오빠 어딨죠? 어, 까치야, 애인 찾아오셨다. 혜성 오빠. 어. 축하해요. 혜성 오빠, 오늘 게임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모두 엄지가 보내준 꽃다발 덕분이었어. 언니도 왔어요. 언니. 응? 언니. 엄지. 언니. 이러지 말랬잖아. 안 돼요. 그만둬요. 그만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성인 줄곧 아가씨에게서 엄지씨의 처녀된 모습을 느끼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나와봐. 절대 그렇지 않아. 혜성 오빠.
정말이에요? 엄지가 아니야, 엄지가 아니야, 엄지가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엄지는 이러지 않았어, 이러지 않았어. 아니야, 싫어. 어느새 엄지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니야. 감독님 잘못이 아니오. 우리가 자진해서 나섰잖요. 우리 그만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잖요. 그따위 보상 개개나 쳐버려. 미안하다. 그토록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몰랐다. 너에게 진 빚이 그거라면 평생 동안이라도 갚아주마. 편지만 쓰게 해줬어도. 편지만 쓰게 해줬어도 이럴 줄 알았잖아. 부인의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안 됐습니다만 아기는 유산됐습니다. 이젠 확실해졌어. 오해성 그놈은 나의 라이벌이 아니야. 그러면 원수, 우리에겐 악마였어. 나의 아기를 빼앗아갖고 우리의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었어. 죽을 때까지 그 여자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그 여자한 옛날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낭패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그렸던 엄지가 아니야. 뒤따라온 게 잘못이에요. 구두가 엉망이 됐어요. 오혜성 씨,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좋아, 여우 같은 기자 양반 뭘 알고 싶지? 다 폭로해버릴 테니까. 마침내 이번 리그의 패권은 돌풍을 일으킨 서부 구단이 기적적인 50연승을 기록함으로써 그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세우면 대망의 코리안 시리즈가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문의를 해왔어요. 과연 이번 코리안 시리즈의 패권은 누가 차지할 것 같나요? 그야 물론 우리지. 지금까지 그럼 홍 기자야 우리 편이지. 그럼 보이지만 제 예상으로는 새롭게 변신한 해태 타이거스가 이길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태와 서부의 대결, 그것은 인간과 비인간. 좀 더 심한 표현을 쓴다면 인간과 짐승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서부 구단,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외인 구단이죠. 그동안 외인 구단을 칭송해온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들을 뒤쫓게 됐고, 그래서 알게 된 그들의 정체는 유감스럽게도 맹수를 가둬놓고 채찍으로 길들이는 사육사와의 관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승리의 미치광이 손병호 감독. 명심해라. 누구도 외인 구단의 승리를 원치 않는다. 이건 욕도 아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 가지 일에 미친다는 것, 그것이 어찌 흉이 되겠는가. 그러나 현재 우리는 보다시피 악조건에서 싸워야 한다. 훈련 기간 동안 너희들은 목숨을 건 비장한 훈련을 해왔다. 해태를 이기는 비책은
시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밧줄을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 시합에 목숨을 걸어라. 동료가 올라와라! 자, 김봉현 제3구를 맞을 차례입니다. 제3구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아, 2루 타선입니다. 2루 타선. 싸우는 거냐? 전직대에서 안 죽겠다고 호수속에 웅크리고 있는 놈들. 지금 너희들이 그 꼴이다. 그런다고 죽지 않나? 결국 진지를 뺏기게 될 거다. 죽기는 마찬가지다. 미친 듯이 기관총을 쏘아대며 포화 속을 뚫고 나가면 병사가 되란 말이다. 결국 그 병사는 목숨을 버리기에 살 수 있게 된다. 너희들은 모두 한 번씩은 죽었던 목숨. 미련들이 너무나들 많다. 목숨을 버리란 말이다! 그럼 목숨을 걸고 싸우란 것은? 벌써 잊었나? 죽는 게 두려워 밧줄을 잡고 있다간 결국 힘이 빠져 밧줄을 놓치게 된다. 살려면 아직 힘이 있을 때 건너편 절벽으로 좀이라도 다가가야 한다! 시합에 이기려면 시합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다. 준비됐나? 네. 곧 자네 차례가 온다. 몸이나 더 풀어둬. 알았습니다. 서브팀 투아웃의 주자는 1루입니다. 자,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어렵게 됐어요. 50년승의 그 신화를 창조한 네. 서부구단입니다만은 지금 뭐 하국상 선수가 물론 1루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웃 카운트 투아웃이죠. 또 타순도 그 하위 타순이죠. 네네. 이제는 거의 힘듭니다. 네. 외인 구단이 최초로 침몰되는 순간입니다. 저 그런데 저 타자를 불러드리네요. 아마 그 대타를 기용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과연 누가 대타로 나갈는지. 아, 저 백남발 보니까 배드엽 선수를 등장시키네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그 배드엽 선수 얼굴 보게 됐는데요. 아, 네. 사실 그 선수 대타 배드엽도 이뤘어요. 아, 네네. 네, 배드엽 선수 제1구를 말잡이 배슬 후들러보고 있습니다. 배슬 우뚝 세웠습니다. 제1구 던졌습니다. 쳤습니다. 안에 센터입니다. 쭉쭉 뒤로 나간다. 아, 홈런! 홈런입니다. 네, 2타점 역전 홈런 정말 통쾌합니다. 네. 여보세요? 전데요? 네? 뭐라고요? 어느 파출소예요? 네, 알겠어요. 그놈들은 꺾이지는 죽었다!
빨래를 쳤지 않지? 아, 이제 이 사람아, 왜 일어나? 일어나. 야, 너무 놀란 말이야, 이거. 정신 차려. 철학하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끄떡없는 내가. 이 마동탁이가 유치하게 자살할 것 같아? 이게 너, 이거 뭐라니까, 이거. 형부, 형부 왜 이래요? 여보, 박 감독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괜찮을 겁니다. 술에 좀 취했을 뿐이에요. 아, 술 안 취했어요. 여보, 안 되겠어요. 우선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나야 갑시다. 나야. 나 절대로 안 죽어. 그럼을 꺾기 전에 내 절대로 안 죽는다고. 오해성의 이름 한 번도 내가 통쾌하게 이겨본 적이 없어. 그럼을 꺾기 전에 내 절대로 안 죽어. 안 죽는다. 하세요. 혜성 씨가 전에 저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건 이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부탁이에요. 이젠 제발 제 가정도 생각해 주세요. 네가 원한다면 난 또 한 번 떠나줄 수도 있다.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네 남편에게만은 져줄 수도 있다. 제 남편을 모독하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은 더 이상 당신에게 지지 않아요. 마지막 시합에서 당신들의 그 터무니없는 기록은 꼭 제 남편에 의해서 깨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승부에만 혈안이 돼 있는 당신들이 비참하게 깨지는 거라고요. 만약 당신이 또다시 그 어느 날처럼 훌쩍 떠나가 버린다면 죽을 때까지 당신을 저주할 거예요. 고맙다, 엄지. 감독님.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외인구단을 해체시키려고? 그렇다. 어차피 외인구단은 이번 시즌만 운영하고 해체시킬 작정이었다. 안 됩니다, 감독님.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강한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한 팀의 강한 전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무의미하다. 모두가 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각자가 흩어져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더 실력을 키워야 한다. 서로 비난하는 대결을 벌여라. 오늘 난 마지막 시합이고 해서 큰 욕심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막강 해태 타이거스를 상대로 퍼펙트 게임을 연출하는 것이다. 너희들조차 그런 기적을 감히 어떻게 이룰까 의심이 가겠지만 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해소 이놈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 이젠 너희들이 혜성이 목까지 나누어 어떻게든 마지막 승리만은 쟁취해 주길 바랄 뿐이다. 포기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말썽꾸러기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너도 잘해주었다. 자, 나가라! 예. 예. 혜성 오빠! 여기야! 홍지, 와주었구나. 그래,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건 에러가 아니야. 혜성 오빠가 이상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 그래, 네가 이겼다. 이까지 승부가 다 뭐란 말이야.
엄지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엄지에게 말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 엄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래, 혜성아. 나도 이젠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